제 스트리트에서 나가세요. 돈 빌려달라면서 자존심도 챙겨왔네. 도도한 청담 마녀 김정난. 우리 선배님 편히 대주는 거다. 네, 삽니다 선배님. 인간이 넘치는 의리파 여령사 추적자 박효주. 박효주. 악덕 샤머니의 끝판왕 천사의 선택 허윤정. 안녕하세요 허윤정. 오 대단하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준비된 여자 허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대 끝을 보여준다. 천사의 선택의 히로인 고나은. 감사합니다. 가만 안 둘 거야. 아니 아빠 딸을 뭘로 보고? 조그만게 학원 너희 아빠가 별도 달도 따줄게. 해금. 안녕하세요. 오늘의 막장 예금입니다. 예. 국제적으로 개망신 당하려고 작정했어? 모니터 안에 있는 그 화제성 놈. 유령의 카리스마 버럭 국장 장현성. 강팀장 여배우 특집편의 어색한 반전 장현선입니다. 한 드라마죠. 아,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 하시고 또 정말 아직까지 대세죠, 대세. 예,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이왕 나오신 김에 시청률 자랑을 좀 해주시죠. 그래요, 한번 들어보죠. 예. 몇 퍼센트까지? 저희 지금 아직 방송이 안 끝났거든요. 예. 네. 2회분이 남았는데 현재 24.4. 24.4. 절대 깰 수 없는. 네. 개그 프로를. 그렇죠. 또. 그렇죠. 예. 개그 콘서트. 아. 넘사벽인 개그 콘서트 넘었으니까. 야, 축하합니다. 아, 축하드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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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축하드려요. 아, 왜? 왜? 아니, 지금 개그 콘서트 안 나온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무 좋아. 아유, 나도 그때 망해야 돼. 왜 그래? 파이팅! 아니 영원히 KBS는 출연 안 하실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약속. 그러면 좀 아름답게 편집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그 신사의 품격이 그 정도로 이렇게 대박 날 줄 알고 계셨어요, 김정란 씨는? 저는 예, 대박 날 것 같았어요. 워낙 뭐 작가와 그렇죠. 감독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대본을 읽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읽어버렸어요. 후후후 읽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참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감이 정말 좋았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껏 저는 사실 그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동안 로맨틱 코미디 하면 보통 10대, 20대, 많아야 30대의 네. 로맨스를 그렸는데 40대 로맨스를 그린 이야기는 이제껏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살짝 조금 겁이 나는 게 자칫 이게 그 어린 친구들한테 이게 어필이 될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10대 친구들한테는 우리 엄마 아빠 세대의 로맨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나와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뽀뽀하고 막 이런 장면 나오면 자칫하면 좀 징그러울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려와는 달리 정말 너무 예쁘게 그 로맨스를 네. 그린 거예요. 그 추하지 않게. 네. 네. 캐스팅이 되기 전에 제가 한 예지몽을 꿨어요. 아, 꿈을 꿨어요? 네. 예지몽. 한 두 번을 꿨는데 연달아 꿨거든요. 예, 예. 근데 한 번은 태어나서 처음 그런 꿈을 꿔봤는데 우리 집이 완전 불에 활활 타는 거예요. 그게 또 길몽이죠, 불 타는. 진짜 그치? 불이 완전히 막 불길이 막 치솟는 거예요. 꿈에서는 좀